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요즘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그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드디어 환란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환란의 때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와서 우리가 지금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환란의 때가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일로 인해서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십니까? 오히려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의 때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환란은 그야말로 우리를 멸망케 하는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멸망으로 던져넣기 원하는 이 악한 원수의 괴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원수의 영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환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없으시구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 환란의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환란의 때에 그렇구나, 내가 믿고 소망하는 이 세상이 내가 믿고 소망할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믿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환란의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마귀에게 멸망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전신 감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나 아니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때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허리띠를 띠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허리띠를 띠는 것은 이 허리띠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 속에 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기쁨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심령에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 환란이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을 때 나는 과연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소망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을지라도 아,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 세상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구나. 진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니 내 힘으로는 나의 공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믿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진정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내 인생, 이 세상 속에서만 그 오랜 세월을 살아갔던 그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용서 받고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어 주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 이 마음, 이 회개, 이러한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가장 먼저 허리띠를 띄어야만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환란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아침 이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악한 원수의 역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마귀의 괴계가 아무리 강조할지라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묶이지 마십시다. 마귀에게 붙들리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슬퍼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진리 위에 서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오늘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요,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의 어둠, 세상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서 악한 원수의 손아귀 아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유리하며 그 세상의 물결 속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고 주님이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힘이었고 세상이 기쁨이었고 세상이 소망이 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불충한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로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진석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확정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마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시오, 나를 구원하시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를 대적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에,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련, 환난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구자들을 기억하면서 환난의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주님을 기뻐함으로 오히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원수들,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